함께 살면 불편한 것도 있고 함께 살면 내가 게으를 수도 있다. 그런데 함께 살면 함께 산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희생하며 또 서로 애절을 지키며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만이 살 수 있다. 그러니 함께 살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나의 내면을 밝혀야 되고 또 함께 사는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그러한 매우 광범위한 지식을 전제로 한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성인이 되어야 된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거짓으로부터 참으로 살아야 된다. 그만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당함으로부터 상대방의 부당함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만이 함께 살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살았을 때는 누군가의 무제한 행동을 누군가는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버텨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미운정, 고운정이란 말이 있다. 미운정, 고운정 이야기한 것은 여자 측이었는데 아마 조선시대라든가 이렇게 각박 인간사에 힘들고 그걸 극복해서 가정을 유지했던 것은 어쩌면 자기 짝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충분하게 살피는 그러한 애정이지 그 정, 미운정, 고운정을 느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미운정, 고운정을 느낀 사람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발효가 돼서 숙성이 되고 성숙이 돼서 사람보다 좀 높은 단계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고뇌와 얼마나 많은 사랑이 녹아져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의 지금의 삶은 과연 정신적인 삶일까? 아니면 물질적인 삶일까? 바로 미운정, 고운정의 삶으로는 정신적인 삶이다. 내가 한 남자를 만나서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것은 각 개인에게는 도전적이다. 혼자 살기도 급급한 이 세상에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키우며 사는 그 힘들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이 먹여야 되고 그렇다. 기적이다. 함께 사는 것은 기적이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무자비하게 함께 사는 걸 파괴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엄마의 삶이 무조건적 희생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엄마의 딸들은 그런 희생을 원치 않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을 추구한다.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 혼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의 지식과 토르런스, 인내심과 정과 사랑과 인과 자비가 없다는 것이다. 어느 시절이고 그 시절에 맞는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인, 모두가 공감하는 그 힘인 그 시대에 철학이 있다. 고려시대는 자비였고, 조선시대는 인이었고, 지금은 난 잘 모르겠다. 지금은 무슨 기준으로 해서 견뎌야 될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의 삶은 함께 살기가 너무 어렵다. 누군가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기꺼이 희생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함께 사는 곳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운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곳의 주인이 없다.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주인은 함께 사는 공간은 가족이었고, 그 가족의 주인은 바로 안주인, 결혼해 살아갈 때 그 주인의 공간은 3대, 4대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성씨가 다른, 그 혈족의 성씨가 다른 그 매우 어떤 여자적인 측면에서의 단어가 있다. 성씨가 다른 것.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 집안에 완전히 다른 성씨다. 유일무이하게 다른 성씨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란 이 시어머니 며느리란 이 직위의 이름은 피가 섞이지 않은,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지만 그 피가 같은 성씨의 사람들, 다수의 성씨의 사람들 속에서 소수의 성씨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신의 성씨가 아닌 다수의 성씨 쪽으로 와서 산다.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두 힘든 이방인이 서로 협력하는 체계가 맞다.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서로 힘들고 고단하다. 그런데 이 두 여자 이방인은, 시어머니 며느리 이방인은 조선시대와 고려시대는 견뎌서 숙성이 돼서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고단함과 모든 음식과 옷을 만드는 것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과 인간으로서는 가장 고통이 인생을 살았다. 거기에는 깨달았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과 시부모를 공양하는 것과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다 도전이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왕국을 이뤘고 여왕자리로 이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면서 기쁨을 찾았다. 그것이 최득이다. 한겨울에 빨래터에 가서 빨래하는 그 손실한 빨래함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또 물이 없었다. 수도도 없어서 물을 공동으로 이고했다. 그 고단함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인네들은 빨래하는 곳에서 우묵하에서 서로 우수고 힘들며 공동체적인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고 가족을 이끌었다. 사실상 그래서 주인은, 안주인은 피가 섞이지 않은 그 이방인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 이방이 들어와서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살리고 했다. 결국 이방인은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이다. 이방인은 함께 살기 위해서 이방인은
고단함과 그 희생과 그 주인의식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고 살았다. 그만큼 함께 사는 곳은 고단하고 힘들고 그렇다. 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러한 함께 사는데 어떤 고단했던 이방인의 반란이 시작됐다. 시집살이를 한마디만 초토화시켜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인 가족 안쪽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방인인 다른 성씨의 그 과거의 리더십이었고 과거의 깨달았고 함께 살기에 수많은 지식이 필요한 그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이제는 그 공간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부부도 아들, 딸과 사는 가족도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개인으로 살고 있다. 이방인은 똑같이 함께 사는 짝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서 더 지식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세상 사람에 특화되게끔 변화돼 버렸다. 그러니 사실은 이제는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혼자 살아서 개인으로 사는 자유와 능력을 펼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이제는 개개인의 삶의 이념의 혼재가 시작된 것이다. 개개인의 삶의 이념은 자기 자신의 살고 자기 삶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해석이 함께 사는 해석보다는 개인 혼자 사는 해석, 개인의 능력으로 일상에 살아남는 해석, 각자 도생의 해석으로 많이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니 철저히 혼자 사는 수밖에 없다. 혼자 사는 것은 자유롭다. 혼자 사는 것은 매우 속도가 빠르다. 혼자 사는 것은 매우 능률적이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은 외롭다. 함께 사는 것은 힘들고 혼자 사는 것은 외롭다. 함께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함께는 애절과 주인이 있어야 된다. 혼자 사는 자유, 혼자 사는 외로움, 인간, 사람인 사이간, 사람이란 말에 비틴 사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자연의 이치는 함께 사는 것이 참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 힘들어서 따로 떨어져 살려 애를 쓰고 있다. 인간으로 살 수 없으니 이제 인간 밖에서 살 수밖에 없다. 안타까웁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애절, 매너스가 필요하다. 혼자 살면 외롭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주인으로 살아줘야 된다. 누군가는 함께 사는 리더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리더는 희생과 그리고 주인으로 사는 고단함이 필요하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함께 사는데 리더들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조선시대 유교에서는 군자란 말을 썼다. 군자는 리더다. 그리고 불교시대 고려시대는 불교 보살이라 했다. 보살도 리더다. 리더는 희생할 줄 아는 것이다. 각자의 삶에 있어 리더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불교적인 자비도 조선 뭐야 유교적인 인도 사라져버려서 각자 개개인의 리더는 사라져버렸다. 그러니 혼자일 수밖에 없다. 삶이란 그런 것 같다. 내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관계적인 그 에너지, 어마어마한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 조선시대는 함께 살기 위한 관계적 지식이 매우 방대했다. 바로 그 관계적 지식이 소학이다. 소학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조선시대는 애학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었다. 함께 살아가면서 삶의 지식은 제사, 그리고 장례식, 결혼, 그리고 그 부자지간, 형제자매, 그 모든 것이 지식, 철학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을 아예 배우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둘이서 살 수가 없다. 절대도 함께 살 수가 없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함께 살기 위한 인내심과 희생과 봉사와 자비와 사랑과 인이 필요한데 그런 걸 배우지 않았다. MZ세대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구정이 지났다. 구정이 지나고 오면 당연히 나는 그때 이제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았어. 몇 년이 아니라 1년 남지 않았어. 구창급에 들어간다. 누구누구님, 구정 잘 지냈습니까? 하는 그런 인사조차 할지 모른다. 그게 당연한 것 같다. 어찌 이렇게 함께 사는 애절과 함께 삶은 주인의식이 아무도 없다. 우리는 지금 혼자 사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자유를 만끽한 사람은 아마 젊어서이지 않을까 싶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더불어 외로워서 자살할 일도 세계 1위다. 함께 살다가 살 수가 없어서 이혼율도 세계 1위다. 그 왜 그럴까? 함께 사는 그 철학적인 어떤 기반, 애절, 매너 아무것도 없다. 오직 엄마는 자식을 공부 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것만 가르쳤지. 그래서 엄마는 시댁과 자기의 자식을 시댁과 격리시켰고, 그래서 가풍, 가족이 내려오는 그러한 그 전통적인 그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적인 지식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결국은 그의 피해는 고스란히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넘어온 것이다. 지금 우리는 매우 이상한 세전에 살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엄마는 일터에 바쁘고, 손자들은 학교 학원에 내팽개치고 있다. 삶의 지식의 근원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삶의 지식, 함께 사는 지식 전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 결과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묘한 게 있다. 인구도 감소되지만 MZ세대라는 게 있고 그 윗세대가 있다. 나는 MZ세대가 하는 행동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혼자 살겠다는지 그런 제 돈인지 잘 모르겠으나 함께 살기에는 그렇게 좋은 문화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이 세상 함께 살 수가 없다. 선진국 미국도 영국도 함께 사는 때는 가족의 A, 부모 자식 간의 A, 형제자매 간의 A, 그 애절이라는 게 있다. 매너스. 근데 지금은 없다. 우리는 이상하게 다 없어버렸다. 어떤 가족치고 형제자매 간의 문제와 부모 자식 간의 문제와 그런 것들이 다 있다. 참 신기한 것인지 한 10년, 20년부터 재미가 사라졌다. 축제도, 가족 축제도, 그리고 사회 축제도 바쁘게 사라져서 이제 다 사라져버렸다. 계절적으로 찾아오는 우리 그 입춘, 하지, 동지,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철학이 만들어진 어떤 축제도 다 사라져버렸다. 그런 축제가 무슨 보여주기식
뭔가 예산을 들여가서 하는 그런 행사성으로 전락돼 버렸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공간과 우리가 사는 곳은 함께 사는 애절과 함께 사는 데서 주인 역할을 한 땅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함께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 무너졌다. 그런데 그 가족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도 함께 살아서 지금 약간의 희미한 애절과 주인이 있는 곳에 살고 있다. 함께 살기에는 애절이 필요한데 살다 보니까 너무 애절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약삭하는 사람들은 왕따를 시킨다. 학교사에는 왕따가 있고 직장도 왕따가 있고 그렇다. 최근에 그런 문화가 또 있다고 했다. 회식장 둬서 왕따시키도 한다고 한다. 지금은 통일된 절대적인 잣대 기준인 철학이 없다. 통일된 절대적인 잣대 기준인 삶에 모두가 함께 살때 기준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니 모두가 혼자 사는 것이다. 외롭고 쓸쓸하니까 술을 먹으면서 함께 그냥 그 고통스럽잖아. 직장 스트레스 받으니까 누구도 함께해서 함께 기분 좋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것은 없고 모든 경쟁 논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쟁 사이에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술만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지나갔다.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 협동, 자주, 근면 막 이런 협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무한 경쟁이라는 단어로 다 바뀌어버렸다. 무한 경쟁. 이 무한 경쟁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 개인으로 살아가신 것이다.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개인, 똑똑한 개인이 있다. 머리 좋은 개인이 있고 똑똑한 개인이 있다. 살만하다. 그럼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똑똑하고 살만한 사람만 살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 다 죽으란 말인가? 그거나 마찬가지다. 애절도 없고 희생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스스로 죽었다. 많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혼자 골방했다 죽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 가면 빈집이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은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자식을 가르쳤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사회가 필요한 똑똑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함께 사는 주인으로 살았고 애절을 지키며 살았고 희생하며 살았다. 그런 주인과 애절을 지고 산 사람은 모두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왜 그런 바보 짓을 하냐고 생각한다. 주인의식도 없고 애절도 없고 희생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1970년대, 80년대 여자들이 시골의 여자들이 도시로 가서 섬유산업에 가서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가난한 엄마를 돕기 위해서 그 일하고 난 돈들을 많이 엄마에게 보냈다. 엄마는 가난했지만 또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썼다. 그 희생한 그 여자들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똑같다. 존경도 감사도 받지 않았다. 그 엄마의 그 누나들이 번 돈으로 그 갔더니 엄마는 남자아이를 가르쳤더니 남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좋은 마누라 살았지 그 남자는 누나에게 감사할지는 몰랐다. 우리는 그것이 함께 사는 매너에서 애절과 지식이 결여된 오직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 배운 탓으로 벌써 함께 도움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고 있다. 가족으로부터 떼어나 결혼을 살면 여자, 전혀 피가 다른 여자가 들어온다. 피가 다른 여자는 가족과 섞이려 하지 않는다. 섞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피가 다른 어떤 시부모, 시어머니와 함께하든 그걸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학습이 되어 있다. 조선시대 여자들의 고통은 오직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래서
시집온 여자는 남편과 둘이만 살고 싶어한다. 그래서 기존의 남편을 키웠던 엄마 아버지의 부모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이기주의다. 자식을 낳아서 키웠다. 돈 다 들여서 가르쳤다. 효도하라는 뜻도 아니다. 결국은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모순투성이다. 태어나서 입히고 가르치고 그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 그렇고 결혼하면 헌신작전 버리고 가버린다. 그 순간부터 개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개인으로 사는 것이다. 옛날에 농촌은 함께 먹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 도시에서는 기업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혼자 가서 혼자 능력을 벌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필요하다. 결국 도시의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능력 발휘하고 농촌의 삶은 전통적인 농촌에서는 함께 살아야겠다. 그렇지만 이제는 기후화된 농촌은 또 농촌도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된다. 우리가 돈 혼자 살 수 있다면 애절도 없고 주인의식도 없어야 되는 것인가? 돈으로 먹고 사는 문제인가? 우리는 뭔가 지금 이 시점에서 깨달아야 될 때가 됐다. 우리는 자기 혼자 산다고 이야기한다. 아주 매정하기만 각박하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사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함께 사는 교육은 아버지가 시키는 게 아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면서 함께 사는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아버지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면서 그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을 느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과거의 그 삶의 지식을 막 몸으로 빨아들인 것이다. 손자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커뮤니티, 가족, 역사, 가족사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며느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응석 빠지니 어떻게 하면서 그 정을 뛰어나와 버렸다. 자, 학교 교육을 받고 며느리로서 산 엄마로 산 사람은 어떤가? 여자다. 여자는 신부 교육도 받지 않았고 오직 먹고 사는 지식만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서 다 서투르다. 그 서투른 것 자식을 또 서투르게 했어. 오직 자식을 유치원 학원에 맡긴다. 거기는 점수 잘 받기 위한 그것만 가르치지 인간으로서 가르치지 않는다.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어떤 시험 잘 받는 사람으로만 키워낸다. 직장에서 마지막 있을 때 그걸 느꼈다. 지금 들어온 사람은 일은 아주 잘하지만 관계상 인간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그렇게 참 신기했다. 일은 하는데 매너는 없었다. 웃기지 않은가?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옆사람, 윗사람, 아랫사람과 관계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는 비인간적인 곳이었다. 그러니까 일터는 너무 좋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밖에 없는 것이다. 얼굴을 자본가는 일을 부려먹고 돈을 주고 또 노동자는 일을 하고 돈을 받고 마는 것이다. 그 시장에서 양옆 위아래에 대한 개념은 중요치 않다. 그러나 약삭빠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밖에 주변 공간을 함께 사는 사람은 아주 정과 사랑 이런 개념은 없다. 서로 그 눈치껏 빠지고 눈치껏 치고 들어간다. 술, 그 스트레스는 술이 있고 술친구 밖에 없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혼자 외로워한다. 그리고 밖에서는 함께 모일 때는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일만 하다가 오다 보니 뭐랄까 외롭다.
내가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야 된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유교의 소학처럼 또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처럼 그런 관계적인 밝은 명, 내면의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철학적,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전인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노동자로, 전공자로만 우리는 살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한다. 전공이 뭐예요? 우리의 전공이 다르면 이야기도 전하려고 한다. 그리고 전공이 같은 사람께 이야기한다. 그럼 뭐예요? 전공이라는 게 그냥 극히 극한적, 극단, 아주 부분적인 지식인데 그 다음 지식은 배우고 싶지도 않고 알지 못한다. 그러니 전공이 다른 사람, 자기하고 삶의 기준이 맞는 사람, 자기하고 이렇게 월급도 수익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끼리 오르고 전체 다른 사람과 오르지 않는다. 또 새똥방울처럼 그렇게 다 떨어져 산다.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떨어진다. 그런데 떨어지기 전에 아무런 주변 사람, 형제 자매에도 신경 쓰지 않았어. 떨어졌다고 해서 만나서 갑자기 이렇게 친해질 수가 없다. 말했듯이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는 수학처럼 한 권의 두꺼운 책과 대학처럼 한 권의 두꺼운 책과 중용 그런 어떤 삶에 사람과의 살면서 유교는 뭐죠? 부드러운 유자다. 둥글둥글해서 둥글둥글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없다. 다 날카롭다. 개인적 생활 이념으로 다 살고 있다. 모든 이념이 통일화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이념들이 통일화되지 않았어. 각자 개개인의 이념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각자 도생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함께 살기 위해서 했는데 함께 살 줄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지조차 모른다. 함께 사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함께 피치로 태어난 형제 자매일 수 있고 또 결혼해서 만난 짝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사는 기술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왜 가르쳐주지 않을까? 가르쳐주면 자본가의 절대적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가를 가진 자본주는 따라 뛰어나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편리한 게 만든다. 그래서 이 자본가가 갖고 있는 자본을 광고나 광고는 전부 다 절대적으로 관계적인 이야기 하지 않는다. 회사도 하지 않고 학교조차도 하지 않는다. 도덕이라는 초등학교 감옥이 있는데 도덕이 바른 생활로 바뀌었다. 바른 생활은 자본가가 일꾼을 부려먹게 해서 바른 생활이지 다른 게 없다. 도덕은 한 개인의 성장과 도, 덕, 이건 그야말로 소학과 대학이 함께 있는 실질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그런 감옥도 없어버렸다. 우리는 철학적 대학에서 철학도 없어버렸다. 그러니 인간으로서, 인간적 사고로서 자존감도 서로 존경하고 그런 거 다 없어져버렸다. 우리는 그래도 물건 사는 곳은 둘이었다. 내가 돈을 주고 줬을 때 물건을 받을 때 그 순간 서로 협상이다. 가격 협상. 그리고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을 팔기 위해서 겸손하고 인간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키오스크, 컴퓨터, AI,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는 파는 사람은 물건만 정확하게 해서 진열만 하면 된다. 음식도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하는 사람이 맛있게 드셔야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도 없다.
키오스크가 있어서 온전을 갖다 주면 된다. 어느 것도 사람 대 사람 접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 일어나자 컴퓨터 게임하다가 컴퓨터로 주문시키고 그리고 회사 가서 컴퓨터만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과 이야기 한 번도 안 듣고 컴퓨터로만 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혼자 사는 것이다.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인건비로 오르죠. 또 인건비로 오르고 인구가 줄어든다 하면 혹시 개인적인 내가 좀 신천하고 행편없으면 어느 누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는 여자는 나하고 섞기 마스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하고 섞은 사람은 매우 노련하고 매우 뭔가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할애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사람 수가 줄어들면 각 사람은 자기 삶을 살기에 바쁘지 타인을 배려할 시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은 지금 AI, 로봇, 아바타 이런 것을 써서 함께 살 것이다. 인간은 초라해지고 기계는 화려해지는 인간의 지식은 더 뒤태보되고 기계의 지식, AI 지식, AI는 인간이 만드는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게 AI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서 방송하지만 이 방송이 참인지 거짓인지 창작인지 위작인지 다 가르는다. 이게 AI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퇴보되고 있다. 인간의 지식이 인간이 성장하고 인간의 지식이 확장되는 것은 인간끼리 그냥 이야기하고 살면 인간끼리 어떤 사람 행동을 통해서 배우고 인간이 어떤 말투를 통해서 배우면서 그렇게 인간끼리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배움받으면 성장해 가는 것이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웠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대 출신이면 위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애절적이고 주인적이고 리더십적인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더라. 애절, 소학, 대학, 깨달음, 성인, 군자, 보살. 이 사회를 따뜻하고 이 사회를 온기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고 냉철한 지성이라고. 참 신기하죠. 정은 따뜻한데 지식은 냉철합니다. 그러니 지식, 냉철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온정을 갖고 있는 것을 다 냉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냉철하고 똑똑한 사람은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 것은 돈 버는 것 그쪽은 냉철하거든요.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나 돈이 없는 것은 돈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우둔하거든요.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정 있는 사람은 기업에서는 완전히 퇴출시켜버리잖아요. 어리벙벙한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사는 게 힘들고 혼자 사는 건 외롭지만 그래도 함께 사는 건 힘든 게 더 힘들기 때문에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는 소학, 대학처럼 위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내 내면의 참으로 내면이 조용하게 깨끗하고 청정에서 나온 그 어떤 참 거짓이 없는 지식을 계속해서 보감을 해야 되고 거짓 없는 행동 그 행동은 늘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함께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되죠. 나도 다른 사람 함께하고 나도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나도 다른 사람 참사랑해야 돼. 이게 함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해야 돼요. 지식이 없다 합칩시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 초등학교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에는 정이 넘쳐야 돼요. 속이 어떤 쓰레기로 꽉 차이지 않고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사람끼리 교감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식이 확장되고 정이 싹트고 그러면서 실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이게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은 희생해야 돼요. 함께 사는 것은 애절해야 돼요. 함께 사는 건 주인이 돼요. 주인은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고 함께를 대접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이게 주인이에요. 그러면 손님은 돈도 내지 않고 그 시간만큼은 인간적 대우를 받아요. 또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주인 나도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아가서 내가 돈도 내지 않고 기빈 대우를 받아요. 이게 함께 사는 맛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사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함께 살 때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럽지 않다고 주인은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손님으로 하자고 N분의 1, N빵이라는 것을 하고 삽니다. N분의 1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큰 어떤 가족의 행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잖아요. 주인의식과 주인의식 행사 해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대접하고 또 나도 손님이 돼서 대접받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어떤 함께 사는 그런 룰이 아닌 주인이 돼보지 못하니까 계속 N분의 1로만 살다 보니까 주인이 돼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그 조상들의 제사도 힘들어 힘이 겨워서 제사 움직임도 못 만들죠. 주인이 되려면 자기가 열심히 잘 만들어서 초대하고 경건을 만들고 하는 그런 거 경험했으니까 제사 움직임도 못 만들어가지고 슈퍼마켓에서 제사 사다가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음식을 만들지 못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나의 알므로써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참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인간으로 살기 없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함께 살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내가 함께 살 수 없으니까 나는 함께 사는 곳을 벗어나서 혼자 살아요.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함께 살 수 있고 주인으로 살아야 그곳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주인으로 산 사람이 있는 공간은 어떤 사람은 손님 대우를 받고 살거든요. 손님 대우를 받고 살아서 어떤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N분의 1 자랑스럽습니다. N빵. 그래서 주인이 되지 못해요. 한 번도 자기가 베풀어보지 못했어요. 전부 다 주인으로 살아요. 아니요, 손님으로 살아요. 그러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사는 곳은 주인과 희생해서 애절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60살 먹었는데 우리 엄마들은 최사 지는데도 뚝딱뚝딱뚝딱 해서 지내요. 근데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러대요.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러대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 시절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한번 주인으로서 손님 대접한 적이 없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그게 그런 게 다가오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자기가 하는 것 좀 혼자 희생해서 주인으로 살면 자기가 희생하고 주인으로 살아서 자기의 손님들에게 조금 휴식 시간을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주인으로 산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없으니까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항상 다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혼자 살라고 그래요.
혼자 아싸리 도움도 받지 않고 도움 주지도 않고 둘이서 있으면 희생과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지금 남녀 평등이라고 하겠는데 어떻게 남자 여자 평등합니까? 여자는 아이를 키우면 젖이 있고 남자는 젖이 없어요. 평등할 수가 없어요. 음양의 조화죠. 음과 양의 조화로 여자는 힘이 약하니까 밥을 하고 남자는 힘이 세니까 나무하고 쐬고 때리고 그래서 집에 오면 물론 여자도 밖에서 일하지만 그 깨달음으로써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함께 하니까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좀 쉬세요. 조금 억울하긴 해요. 이런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주인이 돼줘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줘야 돼요. 그 희생이 기쁘게, 기꺼이 그렇게 와서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하고 나 혼자 일한다고 터뜨터대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이혼하는 거죠. 그나마 지금 이혼하지 않고 사는 그런 관계 속에 함께 사는 사람은 그 누군가는 희생을 주고 희생하고 좀 깨달아서 주인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본능도 있겠죠.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적인 음향이 좋아져. 가족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시부모하고 완벽하게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이 다 해체되버렸어요. 합리주의적 공간이 즉 서양은 지금 동양의 가족주의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 개인주의에 피로감이 쌓였거든요. 함께 즐겁게 살거든요.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선을 넘었다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여자가 혹은 뭐 한국인 남자도 뭐 외국에서 결혼을 사는 보니까 훨씬 다복하게 살아요. 시부모나 잘 살아요. 며느리 사이 재미있게 살아요. 우리는 며느리하고 시부모는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주인도 없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집에서 요리할 줄도 몰라. 계속 다 밖에서만 다 먹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관계적인 어떤 희생할 수 있고 관계적 지식은 꽝이고 오직 먹고 사는 개인으로서의 경쟁 그런 것밖에 없어요. 함께 사는 것은 힘들고 혼자 사는 건 외롭다. 함께는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난 희생하기 싫고 함께는 내가 애절적이고 주인이야 주인도 싶다. 차라리 N분의 1이 낫다.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N분의 1을 하고 있어요. 대성적인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주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그냥 N분의 1 사고로 살다 보니까 가족의 큰 행사도 그 치를 때 그것마저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60대까지 열심히 돈을 벌었다. 나는 나 혼자 재밌게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난 60대까지 돈을 열심히 벌었다. 이젠 가족들과 재밌게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돈 벌어서 혼자 살겠다는 사람과 돈 벌어서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 이 차이는 뭘까요? 함께 사는 건 힘들고 혼자 사는 건 외롭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